오늘 이슈는 현장 지원단 역세권 청년 주택 성인 아토피입니다.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반복되는 야근으로 건강관리, 연애 이런 단어들은 꿈도 못 꾸는 지긋지긋한 삶.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확대 운영됐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해당되지도 않으니까 속상했던 분들 많으시죠. 4개월 뒤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를 꼭 지켜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여전히 산점이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참 답답하잖아요. 실제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약 19%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작고 복지가 좋지 않은 회사여도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50인에서 299인 이하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도와주는 건데요. 근무 단축이 힘든 회사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방문해서 특성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추가 제안이 필요하면 노무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요. 여건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교대제를 개편하는 등 근무 설계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외에 심층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일타혁신 컨설팅으로 연계해서 길면 21주 동안 전문가가 직접 근무 단축 환경을 컨설팅해줍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겐 완전 굿뉴스겠죠. 어차피 해야 할 노동시간 단축, 도움을 통해 좀 더 빨리 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댓글로 신청 링크 달아둘게요. 청년들, 1인 가구들도 다 혜택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아이돈케어 수진 언니가 알려준 역세권 청년주택 기억하시죠? 아직도 안 보셨다면 보고 오세요. 이름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주거지원 정책인데요. 드디어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 공급은 서울 지하철 강변역, 충정로역 근처로 회사가 몰려있는 도심지에서 가깝고 말 그대로 초역세권이에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 여야 하고요. 공공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생계용이나 장애 입주자가 아니라면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대신 서울시 공유자동차인 나눔카 이용을 장려한다고 해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 끝난 주인 화요일인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고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합정역, 장안평역, 공묘암역 등 계속해서 모집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 잘 체크하면 좋겠죠? 어릴 때 아토피 앓았던 분 있으세요? 아토피는 주로 역류하게 나타나는 피부질환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인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5년간 아토피를 앓는 전체 환자의 수는 줄었지만 20대 이상 성인 환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토피 증상이 생겨도 회사나 집안일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성인 환자 대부분이 심한 중증인데 오래 앓은 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온 몸에 발진이 생기면 면역 조절제와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써야 하는데요. 장기간 사용 하면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계속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큰 부작용 없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면서 치료하는 주사가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난치성 환자들 증상이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안전성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토피 관리에는 청결은 기본, 보습도 중요한데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넘기지 말고요. 목욕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골고루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치료법 얼른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다음 주면 9월입니다.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어떠 좀 가을 가능하지 않아요? 가을에도 일사일파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